하나은행 자산관리 전략 유닛 리더 박현식입니다. 위기의 사고, 화랑에 팔아라. 주식 투자계의 아주 유명한 격언이죠. 하지만 사람 마음이라는 게 이를 따르기가 정말 힘듭니다. 주식이 끝도 없이 떨어질 때 지금이라도 던져야 할 것 같고, 계속해서 오를 땐 지금이라도 올라타야 할 것 같고, 그래서 우리의 수익률은 언제나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죠. 오늘은요, 뜬구름 잡는 얘기 말고 신속, 정확, 명확하게 꿀팁을 전수해드리고자 합니다. 주식은 언제 사고 언제 팔아야 하나, 그리고 어떤 주식을 사야 하나, 이것만 아시면 계좌가 파란 색만 가득하신 여러분들의 주식 창이 붉게 물들 수 있으실 겁니다. 아, 오늘 정말 중요한 얘기인데 제가 여러분들의 투자 승리를 위해서 비기를 공개할게요. 이게 흥분되는데 옷을 좀 벗고, 아무리 기업이 사업성이 대단하고 돈을 많이 벌어도 시장 자체가 안 좋으면 아무리 대단한 기업이라도 좀 영향을 받아요. 그리고 아무리 허접한 기업이라도 시장 자체가 막 흥분해 있고 좋으면 주가가 올라요. 그래서 기업 가치가 일단 중요하지만 대중이 지금 이 주식시장에 대해서 흥분해 있는지, 탐욕이 있는지, 아니면은 공포에 빠져 있는지 일단 대중의 심리를 파악을 해야 돼요. 이건 어떻게 할 수 있냐, 네이버나 구글 같은 이런 인터넷을 통해서, 그런 언론을 통해서 시장의 분위기를 파악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인터넷 봤더니 곧 경기 침체가 온다, 역대급 인플레이션이 온다, 지금은 주식을 할 때가 아니다, 온갖 이런 부정적인 얘기가 아주 도배를 할 때가 투자 적기입니다. 그리고 코로나 이후 작년 초처럼 코스피 곧 4천 간다, 무슨 뭐 역대급 주가 상승이 있을 것이다, 뭐 삼성전자가 이제 9만 원 딱 넘어가니까 삼성전자 조만간 12만 원, 13만 원 간다, 그때가 정말 조심해야 될 때인 거예요. 근데 그게 잘 안 되죠. 주변에서 좋다 좋다 그러면은 이게 아무래도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런 얘기가 신경이 쓰이거든요. 그리고 모두가 나쁘다 나쁘다, 뭐 경기 침체 온다, 뭐 역대급 뭐가 온다 그러면은 겁나가지고 지금 주가가 많이 싼 거 알지만 트럭이 겁나는 거죠. 사실 그럴 때 이렇게 쌀 때 투자를 해놓고 기다려야 돈을 벌 수 있는 건데 인간의 본성이 그게 잘 안 돼요. 이 주식으로 돈을 버는 사람은 소수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 돈 버는 소수가 되기 위해서는 돈 못 버는 다수와 반대로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 감정을 배제하고 대중의 심리 상태가 공포에 빠져 있는지 탐욕적인지 숫자로 계량화해서 보여주는 지표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빅스라는 것인데요. Volatility Index의 준말이에요. 변동성 지수. 투자 세계에서는 사람들이 공포에 빠질수록 이 변동성이 커지거든요. 그래서 이 변동성 지수인 빅스는 주식시장 참여자들의 공포 심리가 커지면 커질수록 올라가게 돼 있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시장에 대해서 낙관하면 낙관할수록 이 빅스 지수는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빅스가 높을 때가 많은 사람들이 어이 무서워 이러면서 주식을 내던진 상태거든요. 빅스가 많이 올라갔다는 얘기는 주식 가격이 싸져 있는 상태예요. 이럴 때 사야 된다는 거예요. 빅스가 많이 떨어져 있으면 사람들이 흥분해서 이놈 저놈 죄다 주식을 산 상태구나, 주가가 올라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럴 때는 비싸니까 주식을 사지 않거나 혹은 이익이 난 것들을 조금 실현하자, 수익 실현하자, 이런 마음으로 활용하면 돼요. 근데 여기까지만 말하면 포커니 아니죠. 그래, 빅스가 뭔지는 이제 알겠어. 이 빅스를 어떻게 활용을 하라는 거냐, 주식으로 단련된 저만의 꿀팁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책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정립된 이론도 아니에요. 그냥 제 경험에 의해서 이렇게 하니까 수익이 나더라 라는 그런 경험칙입니다. 저는 이 빅스가 30포인트를 넘으면은 그때는 꽤나 많은 돈을 주식에 투자를 합니다. 30포인트 정도면은 이미 많은 사람들이 공포에 빠져서 주식을 내던진 상태고요. 많은 사람들이 앞다퉈서 주식을 내던졌다는 얘기는 그만큼 주식 가격이 싸져 있는 거거든요. 그때 저는 주식을 사요. 참고로 2000년 이후로 지금까지 빅스가 30포인트 넘었을 때 주식을 사가지고 1년 안에 돈을 못 번 경우는 2008년 금융위기 빼고는 한 번도 없어요. 그리고 심지어 2008년 금융위기 때도 만약에 2년을 버텼다, 엄청난 수익이 났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이번은 다르다? 저는 이번도 다르지 않을 것 같아요. 모두가 공포에 빠져서 많은 사람들이 주식을 내던져가지고 주가가 싸져 있을 때, 물론 내가 산 가격보다 더 빠질 수도 있어요, 짧게 보면. 근데 이 정도면 충분히 싼 가격이니까 사가지고 1년이건 2년이건 버티면은 반드시 돈을 벌 수 있다. 참고로 저는 빅스가 15포인트 밑으로 내려갔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탐욕적으로 주식을 샀구나, 주가가 되게 비싸져 있겠네 라고 생각하면서 조금 매도해서 차익 실현하기도 하고, 하여간 주식을 사는 행위는 저는 그땐 안 해요. 이거 진짜 비밀이라서 공개되면은 비밀이 더 이상 작용을 안 하게 되거든요, 이 무기가. 그래서 저도 말씀드리기 싫지만 헌신하는 마음으로 말씀드린 거니까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언제 시장에 진입하고 빠져나와야 될지 시기를 가늠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렸는데, 어떤 기업에 투자를 해야 되냐, 사실 이게 중요합니다. 기업 자체를 잘 알기 위해서는 일단 재무제표를 분석하는 수밖에 없어요. 아니 근데 재무제표라는 게 워낙 방대하고 숫자도 되게 많고, 무슨 내가 뭐 회계사도 아니고 그거 다 보라는 거냐, 아니면 대체 뭘 보라는 거냐, 그럴 줄 알고 제가 몇 개만 콕 찍어서 말씀드릴 테니까 이 정도는 우리가 체크를 하고 투자할 기업군의 넣자. 먼저 첫 번째로는 부채 비율을 보셔야 돼요.
있고요. 두 번째로는 ROE를 보셔야 되고, 세 번째는 ROA, 네 번째로는 영업이익률을 보셔야 되고요. 마지막으로는 EPS 증가율, 요거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부채 비율이 80% 미만인 기업을 일단 첫 번째 기준으로 봅니다. 부채는 낮을수록 좋아요. 부채가 적으면 적어도 망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그 기업이 돈을 잘 벌어야 되잖아요. 기업이 돈을 잘 버는지를 볼 수 있는 지표가 ROE라는 게 있습니다. ROE. 이 기업이 내 돈 가지고 얼마 수익 냈냐? 그게 이제 ROE입니다. 저는 ROE가 15%는 넘어야 안심이 되더라고요. 올해만 일회성으로 15% 말고 어느 정도 기간 동안 15% 이상의 ROE를 내왔다. 그러면 저는 이제 오, 돈 잘 버는 기업이네. 이러고 이제 상하게 되죠. 그리고 뭐 이런 지표로 뭐 예를 들면 또 ROA라는 것도 있어요. 저는 이것도 이제 7% 정도 이상 되는 기업을 선호해요. 그래서 이번에만 일회성으로 7% 말고 지난 뭐 3-4년 동안 계속 이 정도 트렌드를 보여왔다. 그러면 어휴, 돈 잘 버는 기업이네. 이렇게 좋아하게 된다는 거죠. 이 외에도 영업이익률이라는 게 있어요. 영업이익률. 그래서 이거는 저는 15% 이상 되는 기업을 선호를 해요. 하여간 저는 이 정도 기준 가지고 일단 투자할 기업군을 선별한다. 이거를 참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준에 다 통과된 너무나 좋은 기업인데 이거를 싸게 사는 게 중요해요. 이런 기업일지라도 비싸게 사면 손실 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기준을 충족한 좋은 기업들을 싸게 사는 요령을 하나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주가가 비싼지 싼지 판단할 때 PER 많이 보잖아요. PER. ROE가 PER보다 높은 기업을 투자하세요. PER이 ROE보다 높다는 얘기는 뭐 ROE가 얼마건 간에 이 기업 주가가 싸진 않다는 뜻이에요. 이 기업의 수익성에 비해서도 현재 주가가 낮은 그런 기업을 선호합니다. 그래서 PER과 ROE를 비교해서 PER이 ROE보다 더 낮으면 주가가 과하진 않구나 이런 마음으로 매수 관점을 취하고요. 또 하나는 PER하고 EPS 증가율을 많이 비교를 해요. 지난 3년 정도의 평균 EPS 증가율, 요거보다 PER이 낮으면 지금 이 기업의 현재 주가가 과하지 않구나 이런 마음으로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앞으로 이 기업의 EPS가 얼마나 증가할지, 아니면 지금까지는 증가했지만 앞으로 감소할지 그거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투자가 어려운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래도 확률적으로 공부 잘하는 녀석이 계속 잘할 가능성이 있고 꼴등이 1등할 가능성은 높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최소한 그동안 잘해온 튼튼한 기업인지 그거를 판단하기에 좋은 게 이제 말씀드린 투자 지표이고, 또 하나는 그래도 어쨌든 주식은 싸게 사는 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이 기업의 어떤 펀더멘탈에 비해서 싼지 비싼지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요령들을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하여간 제 말도 정답은 아닙니다. 정답은 없어요, 투자 세계에. 하지만 경험적으로 어차피 미래를 예측하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현재 상태만 잘 파악해서 투자를 해도 적당한 수익이 나더라라는 꿀팁을 말씀드린 거니까 돈 많이 버세요.